만나면 좋은 친구 MBC. 거침없이 푸른 하늘 고개 들어 달려가 멈춤 없이 흐른 물은 와 온몸으로 부딪혀 환상! 환상적인 동해바다. 와. 안녕하세요. MBC 대마기행 길을 떠나는 최주봉입니다. 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북도 영덕입니다. 바로 늘 푸른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곳. 뒤를 보세요. 파랗습니다. 하늘을 보세요. 깨끗합니다. 자, 공기마저 아주 청량한 이곳. 네, 주변을 봐도 이 파란 향기가 가득 묻어나는 곳. 그 아름다운 고장 영덕 속으로 시청자 여러분 함께 떠나보시죠. 좋습니까? 레디 고! 쪽빛 파도의 안내를 따라 한발 한발 걷다 보면은 어느새 푸른 기운을 얻게 되는 영덕의 마법 같은 매력. 오늘은요, 이곳에서 오랜 시간 살아온 사람들의 영덕살이 이야기 좀 듣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이곳에 정착한 뉴페이스의 당찬 포부까지 듬뿍 담아보았습니다. 영동 날씨가 지금 35도를 오르내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안경 쓴 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영덕 하면 대기 생각나시죠? 대기 하면 영덕. 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대세가 브루로드라고 합니다. 브루로드 아시죠? 푸른 길, 푸른 바닷길. 예, 브루로드. 예, 이게 영덕의 지금 관광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어요. 이 브루로드에서 로드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니까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저거 동행하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벌써 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아이고, 아, 몇 년 만에 뵙겠습니다. 예. 예, 제가 지금 브루로드에서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네, 제가 알기에는 부산에서 강원 고성까지 이게 예. 해파랑 길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해파랑 길 중간에는 영덕 로드 브루로드가 예. 아주 소문났어요. 아름답기로 하고 관광 명소로. 왜 그런 건지 난 궁금해요. 왜 브루로드가 소문나는 거야? 브루로드. 어.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브루로드. 예. 어. 여기가 비고수인데 동해안에 예. 최고의 절경을 자랑할 수 있는 곳이 아, 절... 바로 블루로드 비코스입니다. 그러게 ABCD 있어요? 예. 오. 어, 우리가 ABC가 있고 D가 있습니다. 아, D에? 예. 왜 그렇게 구분했어요, 그걸? 그건 뭐냐면 전 구간 중에 15km, 15km를 잘라서 아, 이렇게 소개하는데 각각 구간마다 절경이 다르고 왜? 이야기가 다른 곳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몇 구간 제일 아름다운 곳이? 블루로 비 코스. 비 코스. 15km. 15km. 예. 야, 구간이 15km예요? 그렇습니다. 전 구간이? 아닙니다. 전 구간은 64km. 아, 전 구간 64, 비 킬로는 15km.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아, 그럼 함께 거니시면서 그럼 제 아름다운 비 코스 한번 걸으면서 한번 더 출발할까요? 그럽시다. 영덕군이 이 블루로드 비 코스를 특별히 예. 더 아름답게 예. 만들어 놓았습니다. 길이 너무 좋습니다. 갑시다. 야, 한번 가보시죠. 예. 야, 블루로드 길 한번 걸어보시죠. 야.
바닷가 바로 옆에 자리 잡은 노물리는 미역, 초계, 새우 등을 잡으며 살아가는 어촌 마을인데요. 조선시대에는 이곳에서 물개를 잡아가지고 나라에 바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깨끗한 바다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노물리에서 성리마을까지 새로 예. 구간이죠. 예. 그거 지금 벽의 길이가 얼마나 돼, 구간이? 약 15km 정도 되는 블루로드 비 코스입니다. 예. 그런데, 2년 전부터 또 아름답게 영덕군이 정비를 했습니다. 아, 예. 다니기 편하도록.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이제 다닐 수가 있군요. 걸어보면은, 예. 옛날에 다니던 길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 조심. 가시죠. 함께 갑시다. 예, 제가 가면서, 안내할게요. 예, 가면서 네. 말씀해 주세요. 바위를 쪼아 만든 계단을 오르면은 바다와 가장 가까이에 길이 나 있습니다. 오로지 걸어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진짜 영덕바다. 어찌나 물이 맑고 깨끗한지 마음이 청화되는 것 같았어요. 정말 환상이네요, 환상. 환상이죠. 와. 오늘 뭐 이렇게 동해 바다가 쾌청하고 좋은 편입니다. 야, 여기는요. 예. 이 물 색깔이 얼마나 완전히 이거는 너무 깨끗해서 청정하죠. 청정하고. 예. 자, 여기서는 뭐 이렇게 그룹그룹 뭐 지인들 오고 함께 와 가지고 여기 물놀이 하든지 여기서 뭐 요즘 하는 게 이거 뭐예요? 스노클링. 네, 스노클링. 스노클링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바위 편편하고 물 예. 좋아서. 그렇지만 그렇죠? 또 들어가면은 전복, 해삼 이런 것이 여기 지천이 깔려 있습니다. 아, 여기에요? 예. 여름이면은 스노클링과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영덕 바다. 푸른 동해 바다를 안팎으로 느낄 수 있다니 이거야말로 명품 트레킹 코스 아니겠어요? 정신없이 풍경을 눈에 담다 보니까 발바닥에 날개를 달았는지 금세 섭동 방파제까지 도착했어요. 블루로드가 마법의 길인가 봐요. 자, 회장님. 예.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회장님하고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요. 예. 아, 이 영덕 사람들은 예. 아, 이런 아름다운 배경을 끼고 있는 바닷가를 예. 언제든지 마음만 먹은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행복합니다. 행복하시죠? 영덕 국민들은. 회장님도 행복하시죠? 저도 행복합니다. 어. 블루로드 아름다운 길을 가지고 있다 가는 것을 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 일단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날마다 이 아름다움을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곳이 이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 그것이 우리 영덕의 이 해안가에 펼쳐진 블루로드 길입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예. 블루로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예. 예. 멋진 블루로드 길 다시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인구가 3만여 명인 영덕. 사람들의 발길이 반가울 수밖에요. 실제로 블루로드가 지역 경제에도 많은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좀 걸었더니 배가 또 출출해졌어요. 근처에 맛있는 라면 가게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허기를 달래볼까요? 와, 영덕에는 개만 유명한 게 아니라 뭐야 이거? 이것도 유명하대요. 라면집인데 라면이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라면보다는 이 홍게가 또 이거 라면집에 이런 홍게를 앞에 딱 이렇게 진열해 놨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 홍게를 파는 집이야, 라면을 파는 집이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아주 외관이 깨끗하고 참 좋네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야,
해산물이 풍부한 어촌마을답게 아주 큼직한 홍게, 문어 한 마리는 기본이지요. 거기다가 새우, 홍합, 전복까지 가득 담아내면 이거야말로 용왕님이 드시는 용궁라면이지 뭐여. 골라 먹는 재미를 쏠쏠히 즐기고 나면은 홍게 딱지에다가 라면을 올려 먹는 거지요. 니들이 게라면 맛을 알아이? 감탄이 절로 납니다. 올 때가 됐는데. 오세요. 야, 와, 야, 이건 뭐 시선을 확 빼서 버리는데. 와, 이 문어. 그것도 뭐예요? 이건 홍게 라면이요. 이야,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저는 라면을 이렇게, 와, 이게 무슨 라면 같지 않고, 뭐, 이건 홍게 찐 같기도 하고, 이건 문어 찐 같기도 한데, 이건 뭐예요, 이름이? 이건 홍게 해물 라면이에요. 홍게 해물 라면. 이거는 무슨 라면? 이거는 문어 라면. 문어 라면. 네. 옆에는 파란 건 뭐야? 이건 대게 주먹밥이에요. 주먹밥. 아, 누구든지 오면 이렇게 세 종류로 해서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까? 네네. 아, 근데 여기 홍게라면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재료가 뭐 들어가? 아주 그냥 꽉 찼네? 네, 응? 여기 홍게 들어가고. 홍게. 네, 전복. 전복. 네, 홍합. 홍합. 네, 새우. 새우. 꽃게 들어가요. 꽃게. 네. 야, 지금 보니까 다섯 가지가 들어가네. 자, 그 이 안에 속에 라면이 들어가 있고. 네네. 그럼 요건 무슨 라면이에요? 요거는 문어 라면이에요. 문어 라면? 네. 그 메인이 완전 문어네? 네네. 이야, 이건 몇 인분이에요? 요게 2인분짜리예요. 2인분짜리? 뭐 2인분도 많아. 이거 다 2인분이 해칠 수 있나? 모르죠, 젊은님들은. 요거 2인분 요거 간단하게 해칠 수 있을 것 같아. 이야, 근데 이 집에서 제일 특별하게 권하고 싶은 메뉴가 이겁니까? 네, 저희 이게 홍게가 영덕에 나는 특산품이기 때문에 예. 네, 요거를 제일 추천드려요. 그 홍합을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네? 네. 아. 해물부터 드시면은 면이 금방 불어버려서 면을 그렇게 야, 푸짐하네. 오우, 이야 꼬들꼬들꼬들 면 반점 보세요.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 딱 봐도 이 홍게와 함께 먹는 이 라면은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거 아무리 해물라면 해물라면이지만은 시중에서도 이런 해물라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푸짐한 해물라면은 처음 봤어요. 네. 이거부터 시식하고. 네. 면부터 드시고. 면부터. 네. 야. 해물. 먹을 해물이 너무 많아서 가지 수가 많아서 어떤 것부터 젓갈이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따로 잘라서 먹는 거죠? 네. 오! 자,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완전히 특별합니다. 이야. 뭐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딱 보니까. 이건 문어 라면. 네, 문어. 저희 문어가 자연산 문어라서. 야, 자연산이라서. 네, 안질기고 맛있어요. 이 문어가 여기서 잡히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영종도 앞바다에서? 네. 야, 싱싱하고. 네. 맛이 제 맛이겠는데. 아, 쫄깃쫄깃. 오. 네. 일단은 싱싱한 게 여기 장점이구만. 네. 그대로 잡아 가져가서 어디로 냉동시킨 게 아니라 그대로 여기다가 끓여가지고. 네. 이게 문어 라면입니다. 문어 라면. 왜 사장님? 네. 왜 이 집이 라면이 인기가 많은지. 아, 저희가 해물을 다 자연산 해물을 사용하고 있고. 예. 육수를 저희 라면 스프를 사용하지 않고 닭 육수를 내서 끓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나온 우러나온 물이에요? 네, 닭 육수랑 해물이랑 같이 우러나온 물. 아, 그렇구나. 네. 와, 이거는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먹는 그런 라면 맛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야, 이거 국물 맛이 짜지도 않고 아주 심심하면서도 다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응?
이게 대게 주먹밥이라서 안에 대게 내장으로 비빔 네, 밥이고 예. 위에 게살 마요예요. 와, 요게 게살 마요네. 네, 네. 요것도 이제 저희 홍게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요. 여기 그럼 이 안에 또 홍게가 들어갔네. 네, 네. 아, 영덕의 명물 홍게가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답니다. 이 햄을 먹은 다음에 청태와 함께 먹으면 이거 딱 조합인데. 네네. 딱 조합을 이뤄. 이야. 오늘 라면 성공. 이번엔 영덕의 뷰 맛집을 찾아가 봤어요. 상대산 정상에 있는 관호대는 절벽 바위 아래로 동해로 흘러 돌아가는 송천과 바다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야, 자, 제가 올라가는 이 길이 보니까 상대산 관호대라고 하는 곳인데 이 꼭대기에 올라가면 젊은 사람들이 요즘 아주 포토존으로 아주 이용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리가 한 30분, 왕복 1시간 거리인데 아, 이 관호대라고 하는 곳을 의미를 올라가서 해설사 선생님하고 만나서 자세하게 질문을 해볼게요. 어떤 곳인지. 자, 함께 올라가시죠. 이게 저 관호대 올라가는 길인데 600m 정도 올라가면 정상이 보이는 모양이에요. 자, 올라가시죠. 정비가 잘 된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는 관호대. 등산이라기엔 좀 아쉽고 산책이라고 하기엔 경사가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식사 후에 가족들과 함께 가볍게 올라가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와, 정상이 보인다. 정상이다. 와, 벌써 와 계시구만. 선생님. 예. 건강이 대단하십니다. 이 더위에 관어대까지 거뜬히 올라오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예. 야, 이곳이 천하절경 관어대입니다. 와, 이거 감탄이 절로 나오네. 입이 쫙 벌어지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맞습니다. 이 뷰가 예. 와, 여기서 저기 백석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와, 이 백사장 보세요. 아주 길어요, 백사장이. 너무 길어. 2017 대한민국 최고의 해변으로 네. 선택을 받은 곳이 바로 우리 이 고래불 해변입니다. 와, 이건 뭐 외국에 갈 필요 없네. 그렇죠. 예, 올라올 때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예, 이렇게 좋은 경치가 아, 또 우리 영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말이죠. 여기서 보니까 더 운치가 있죠. 이야, 끝없이 펼쳐진 이 동해 바다의 이 수평선을 좀 보세요. 와, 장관이구만. 아, 올라오길 잘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어, 이건 목적은 물인데 이것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과거. 아, 이게 다시 복원한 정자입니다. 예. 옛날 있었던 것이 소실이 돼서. 최근에 복원을 했습니다. 아, 최근에? 예. 여기 얽힌 전설도 있을 것 같죠? 있습니다. 재미난 얘기가 뭐 관어대 부호가 유명합니다. 먹은 이색이 이 관어대를 치우면서 예. 부호를 만들었습니다. 관어대 부호라는 제목에 관어대 제영예부. 관어대는 영예부호에 있다. 임동해 동쪽 바닷가에 있다. 석의 하유 어가수 낭떠러지에서 내려다보면 고기가 몇 마리인지 다 보인다. 큰 놈, 작은 놈, 이상하게 생긴 놈 다 보인다. 예. 고이 명지. 그래서 이곳이 명지로 소문난 곳이다. 이곳이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고래가 큰 원인에다가 고래다가 한 번씩 요동을 치잖아요. 요동을 치게 되면 하늘이 쩡쩡 울릴 정도로 고래가 포호하는 거. 그래 저녁 노을이 이렇게 되면은 해오라기가 노을 속에 이렇게
어떻게 논의는 그 광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광경이랍니다. 이 코스가 산책 코스예요. 등산 코스가 아니라 왕복 한 시간이면 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어서 와보니까 해변이, 이야, 이렇게 멋있는 해변이 있어요. 이것도 바라보시면서 또 여기서 뭐 지인들끼리 걸어줘도 좋고 또 연인들끼리 걸어줘도 좋고 또 앞에 가면 여기 먹거리가 있군요. 그렇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고맙습니다. 예. 관우대에서 절경을 바라보니 목은 이색 선생님의 마음이 십분 이해가 되네요. 푸른 에너지를 가득 받아 다시 길을 떠나봅니다. 자, 그래도 영덕에 왔는데 뭐 좀 사갈 것이 없는지 살피다가 분홍색 현수막이 눈에 쏙 들어왔어요. 여기가 영덕 복숭아 장터가 열리고 있는 공간인데요. 또 영덕하면 복숭아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각 농장별로 복숭아가 다 이렇게 질비역에 내 안에 있어요. 오늘 저하고 만날 분이시구나. 네. 사장님이시죠? 네네. 아,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아, 올해 복숭아가 어때요? 작황이? 지금 초당에는요, 네. 많이 안 났는데. 초당에 좀 힘들으셨구나. 예, 힘들었어요. 예. 그래도. 지금 당분... 요즘 잘 들고 가. 뭐, 손님도 꽤 많아요. 네. 영덕 복숭아 특징을 얘기하죠. 다른 복숭아에 비해서 우리 영덕 복숭아는요 이런 게 어디 어디가 맛있고 뭐가 좀 있어요. 장점이 이거고 매력이 이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우리 영덕 복숭아는요 카메라 보고 식감이 좀 쫀득쫀득하면서 예. 김맛도 좋고요. 예. 달달하고요. 싱겁지 예. 않고 맛있어요. 해풍 맞아가 산바람하고 그래서 맛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이 정도면 시청자 여러분 맛있게 생겼죠 복숭아가. 예? 제가 보니까요 지금 한참 제철이에요. 예. 이 모든 과일이나 음식은 제철에 먹어야 되거든요. 자, 이 맛 좀 봐서 좋겠다. 네. 복숭아 어떤 게 맛있는지 한번 제가 평가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저희 예. 이제 딱딱하게 복숭아인데요. 아, 요건 딱복. 네, 완전히 육질이, 야. 육질이 단단해요. 육질이?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이런 거는? 스윗. 아주. 단맛이 나오네. 네. 그리고 이거는 말랑인데요. 물복이요. 이거는 이게 오후 저녁 때 되면 물렁물렁해집니다. 이것도 맛있는데? 이거는 이제 속이 노란 거. 이게 이제 황도. 너무 싱싱해서. 야, 이건 아삭아삭. 이제 나중에 물러줘요. 나름대로 모든 매력이 있네요. 아삭아삭. 이 세 종류 맛을 보니까 다 매력이 있어요. 맛은 이렇게 봤으니까 네. 이제 사가기만 하면 되는데. 네. 물 빠짐이 좋은 사질토에서 자라가지고 당도가 높은 영덕 복숭아 꼭 한번 맛보세요. 천천히 흘러가는 영덕의 시간을 따라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 이 조용한 마을에 젊은 일꾼들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만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곳이 저는 뚜벅이 마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뚜벅이 마을입니다. 뚜벅이 마을? 예. 뚜벅이요? 뭐예요? 뚜벅뚜벅 걷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성어. 지역에 시골에 청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 청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혼자서 들어오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을의 형태로 이렇게 어떤 단체가 들어와가지고 너희들끼리 단체로 살면은 누군가가 들어오기 훨씬 더 쉽지 않겠냐 네.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청년 마을로 해야지 어떠한 청년들이 여기에 올 것인가 고민했을 때 트레킹이라는 걸 말 그대로 걷는 걸 좋아하는 청년들을 한번 모아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뚜벅이 마을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뚜벅이 마을입니다. 2021년 이 청년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시작된 뚜벅이 마을은 전국의 청년들이 영덕을 찾아와 함께 걷고 머무를 수 있도록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황티룬 아이디어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플로깅 봉사도 꾸준히 한다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 참 기특하죠. 내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여기가 영덕은 아니지, 그죠? 영덕인데 영덕읍이 아니라 영해 면이라는 그래. 것입니다. 근데 뭐 다른 지역도 많은데 하필이면 영해 쪽으로 근거지를 딱 마련하셨어요. 아, 이게 저희가 느꼈던 게 영덕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개지 뭐. 그렇죠. 대개는 어디냐면 강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강, 강구면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중부랑 남부 쪽에 지금 영덕은 모든 그 관광이 다 몰려 있습니다. 한쪽으로? 그렇죠. 이 북부 지역이 지금 저희가 있는 영해면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 거의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저희가 와서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게 많은 거예요. 특히 이 영해면, 이 영해면이 예전에 어떤 이름인 줄 아십니까? 여기서 옛날에 3.1 운동 다음으로 컸었던 3.18 만세 운동이 일어섰어요. 아, 3.18 만세 운동. 만세 운동이 바로 이 지역에 드러났어요. 와, 바로 이 공간에서.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 그, 이 공간이 이제 근대 역사 문화 골목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지역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새롭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게 근대 역사 문화 골목이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그 국가 등록 문화재가 하나의 건물, 점이거나 딱 거리 정도 선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면이에요. 전국에서 몇 개 없거든요. 이렇게 면 자체가 그 국가 등록 그 문화재로 선정이 된 게. 예, 그래가지고 한번 걸으시면서 한번 보실까요? 그래요. 한번 근대 문화 역사 궁금하네요. 예, 한번 이렇게 나가셔서 한번 걸어보시죠. 100년 전의 건물이 오롯이 남아있는 영해 장터거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을 걷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여기 뭐 이게 뭐야? 아, 전빵. 요즘에 아닌데? 흔히 보기 힘든 전빵 아닙니까? 뭐 전빵이라는 말을 안 사용하는. 예, 그렇죠. 옛날에 지금 구멍가게. 그렇죠. 구멍가게. 와. 안녕하세요. 나 이 전빵이라는 게 구멍가게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옛날에 구멍가게죠. 네. 옛날 구멍가게. 네. 이 전빵이라는 게 요즘 흔히 없어졌는데. 아, 원래 이제. 뭐 상해 수포로 이렇게 장판을 올렸다가 그렇겠죠. 상해라든지 수포에 우리 아저씨가 여기 광고를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광고? 네. 그래가지고 팍 바꿨구나. 옛날 거를 좀 살려보자. 아. 사업자로 전빵을 냈습니다. 전빵? 네. 이름 좀, 좀 생소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르신들은 다 알잖아요. 전빵 하면은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전빵을 잘 모르죠. 요즘 애들은 빵 판다고 빵 파느냐고. 그렇죠. 빵 뭐 제과점 뭐 그런 의미로 그렇죠. 해가지고. 빵이니까 전빵. 예. 더운데 예. 조심해 가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예, 고맙습니다. 아, 동네가 아주 한적하네. 그렇죠. 한적해. 그래서 나중에 이 공간들이 한적한 매력으로 지금은 있지만 나중에는 또 청년들이 그렇잖아. 혹은 또 이제 관광객들이 또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 야, 이건 뭐야? 아, 이게 영해 금융조합이라는. 그렇죠. 예, 어찌 보면 옛날에 농협이죠. 농협이죠. 예, 옛날에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예, 맞습니다. 예전 일제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이 지역이 확실히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런 것들이 생활 양식이라든지 건물 양식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지역이 또 그렇게 선정되지 않았나. 그렇겠어요. 예. 또 문화재. 예, 이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이 거리 자체가 지금 서 계신 자체가 어찌 보면 이 국가등록 문화재 이 거리입니다. 문화재 이, 거리. 예. 근대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골목을 걸으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양조장, 신발가게, 신문사까지 잠시 잊고 있던 우리 선조들의 삶의 터전에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토해져서 새롭게 탄생하기를 응원해 봅니다. 자, 걷다 보니 뚜벅이 마을 상점에 도착했어요. 주인님, 뭐 이제 다양한 제품들 있죠. 와. 몇 년 동안 안 쓰이던 그 건물을 저희가 임대를 해가지고 싹 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공간을 이제 저희가 영덕에 오면은 기념품을 살 수 있는 그런 굿즈 스토어로 굿즈 스토어 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뚜벅이 가게? 예, 맞죠. 예, 그렇죠. 뚜벅이 전빵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와가지고 뭔가 저희 뚜벅이 마을과 관련된 굿즈들을 사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옷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영덕을 또 이제 추억할 수 있는 이런 마그넷 예, 말 그대로 이제 붙일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앙증맞고 귀여운 상품을 판매하는 이곳은 영예면을 찾는 청년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오아시스 같은 곳일 것 같아요. 가만 있어. 내가 온 김에 예. 여기서 기념품 하나 사갈게요. 어.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 차. 아, 양말이야. 양말. 여기 이 양말이 또 매력적이죠. 두꺼운 더. 양말, 두꺼운 신발 신고 다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저희 애들도 이거 많이 신고 트레킹하고 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해서 여기 완 인증샷을 찍는 거 이제 왔으니까. 그냥 그 신 양말 한번 신으시고 한번 트레킹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 걷기 좋아, 트레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예에 딱이야. 영덕보다도 영예에 딱이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관광 코스를 해서 이제 영덕도 가지만 영예까지도 올 수 있는 게 코스가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 권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뚜벅뚜벅 걸었더니 또 배가 고프네요. 자, 이 근처에 현지인 맛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영덕에는 영덕 대교하고 해물만 유명한 곳이 아니라 원래 이 경상북도가 한우가 유명해요. 특히 영덕 지방이 옛날 한우 불고기를 아주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전통 있는 집 같은 게 이 집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분위기 딱, 이 골목길 이런 것이 아주 옛길, 옛 냄새 나잖아요. 이런 골목길에. 네. 아주 분위기가, 코를 찌르네요. 아주 옛날 가옥 같고 오래된 전통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집 같아요. 오래된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정감 넘치는 이 식당은 영덕은 물론이고 포항, 울산까지 소문이 난 곳이라고 하는데 메뉴도 한 가지뿐이에요. 육질이 살아있는 신선한 황소를 흑화덕으로 굽기 때문에 더 담백하고 맛있다고 하는데 아유 침이 꼭 가나봐요. 야, 이거 좀 육수물이 들어가야 이 옛날 불고기는 맛이 있죠. 응? 육수물이 나와가지고. 응? 야. 사골 뼈를 까서 같이. 네. 네. 이 집이 몇 년 오래됐죠? 여기서 한 지는 한 30년 되고요. 그런 다른 집? 네, 제가 이제 시집 오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요 위에서 엄마가. 엄마가? 네. 친정 엄마가? 친정 엄마가 하신 지는 오래됐어요. 아, 50년 전에는 친정 어머니가 하셨다가 예, 예. 사장님이 하신 지는 30년? 예. 옛날에 가족들 오고 가면 꼭 어디 가면은 꼭 이 한우, 옛날 불고기 많이 먹었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밥하고 먹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게 정든 음식이에요, 저한테도. 아. 너무 많이 익히면 질기니까. 맞아요. 예, 살짝 익혀. 그럼 이거를 이렇게. 예, 예 살짝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맛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시식을 예. 해보죠. 아, 역시. 옛날에 먹던, 제가 먹던 그 불고기하고는 차별화가 되네. 이렇게 맛깔스럽게 하시는 비법이 있어요? 비법이요? 팁으로 뭐요? 저한테만 살짝 모른다는 거. 그냥 싱싱한 고기에 뭐 순천한 고기에다가 예, 바로 손님들 양임해서 바로 나가니까는 묵혀두지 않고 항상 예, 손님 오시면 바로 문질러 적석에도 묻혀가지고 딱 나온다. 반찬이나 모든 것은 다 그냥 내 손에서 바로 적석에 그래 하루하루 탁 해가지고 드리니까 자꾸 손이 가는데 이거 한 박도 못 먹으니까
50년 되셨으면은 역사와 전통 있는 거예요. 아까 전 딱 보고요. 밑이 분위기만 보고도 야 이거 맛있는 집이구나. 참 잘 어는 집이고 소문난 집이구나.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슬아의 자녀분들은 어떻게 많이 있어요? 예,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이고 남매. 예. 다 지금 도해지 나가 있겠죠? 옆에 같이 거두고 있어요. 아, 같이 함께? 예. 누가 여기 엄마 대를 이어서 엄마가 만약에 대를 이어서 할 사실들이 있어요? 일단은 뭐 며느리하고 딸하고 지금 여기 거두고 있으니까 며느리하고 딸 하고 싶다면 줘야죠. 하더니 앞으로 대를 이어갈 사람이 있는데 딸을 주실 거야 며느리한테 주실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딱 내가 찍으라면 누구 찍었어? 지금부터 시켜보고 뭐 능력이 좀 되겠다 싶은 사람인데 물려줘야죠. 근데 그런 사람이 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둘 다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한번 잡숴보세요.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영덕의 맛 부디 앞으로도 맛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한국인에게는 밥배, 간식배가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영덕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간식이 있다고 해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 뭐 신상 디저트를 개발했다고 그래서 네. 어떤 디저트가 소문이 났나 궁금해서 왔어요. 맛볼 수 있어요? 네, 맛보실 수 있습니다. 대게 찌개빵인데 안으로 들어오셔서 기다리십시오. 대게 찌개빵? 네. 아직해요? 네. 이거구나. 잘 구워진 겉바 속촉의 와플과 팽팽한 대게 다리의 살의 이색적인 만남. 잘 발효된 반죽 안에 큼직한 대게 집게 다리를 통째로 놓고 고소하게 잘 구워진 다음에 자연산 꿀을 뿌려주면 완성!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나는 하여튼 개성이 있는 빵이고 맛있는 간식을 개발했다고 그래서 찾아왔는데 네. 예, 이게 그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원래 대게 도매업을 하다가 네. 이제 이 지역에는 대게가 유명한데 예. 이제 먹거리가 대게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디저트 종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게를 유통하면서 이 다리살이랑 그다음에 크로아상이랑 결합해서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 대게를 한번 집어넣어보자, 진짜 살을. 네, 맞습니다. 혹시 대게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이런 누가? 아, 부모님이 이제 오랫동안 여기서 장사 대게집을 하고 계시고요. 아, 부모님이? 네.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 하고 계세요. 이야,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런 대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겠구나. 맞습니다. 그죠? 예. 진짜 개성 있네. 아주 간식 거리는 이거 최고인데 딱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맛보거나 애기들은 말할 거. 애기들은 뭐라고 그래? 애기들은 단짠 조합이 좋다고. 조합이 좋다. 네. 어른들도. 어른들도 보기에는 뭐 너무 달아 보이는데 예. 이게 자연산 꿀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너무 뭐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서 맛있습니다. 맛있다. 네. 평가가 좋네 그럼. 네. 계산. 니들이 게이를 알아? 일단은 개성이 있어 좋아요. 남들이 흉내내지 않는 거라도.
영덕의 개성 넘치는 새로운 맛 더 다양하게 개발되기를 기대합니다. 언덕 위에 줄지어 자리 잡은 하얀 바람개비는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야, 야, 여긴 무슨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우와, 저 바다와 저 풍력 발전, 와! 야, 날아라 새들아 높은 하늘로. 이야,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영덕입니다. 이 자연을 활용을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고 교육하고 받는 곳이 이곳에 있다고 그래요. 저기 보니까 저 전시관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저기 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아마 자세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한번 저쪽으로 가보실까요? 이야, 이 풍력 발전기가 이게 몇 대야? 수십 개.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신재생 전시관 찾으러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알고 있는 영덕 신재생 에너지 전시관을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고 예.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아유, 예. 어떤 곳인지 몰라요. 예. 일단 그럼 개괄적으로 여기 어떤 곳인지. 예, 신재생 에너지 전시관은 우리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합친 어떤 그런 융합 그 에너지에 대해서 어린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새로운 그 주 에너지원으로서 홍보를 하는 그런 전시관입니다. 네. 저 같은 사람들 안에 체험할 수 있나요? 예, 물론 있습니다.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들어가시죠. 예. 신재생 에너지 전시관은요, 2년여 준비 끝에 2007년에 개관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그 지혜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보는 그 장소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 태양광 자동차 직접 한번 아 자동차 예, 예. 예. 한 해보시죠. 그 어떻게? 예. 태양빛을 이제 저 자동차의 전기 에너지로 이제 전환을 시켜서 예, 태양빛으로 예, 예.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예, 만들어서 예. 예. 전기 차를 가게 만 전기 자체 이제 전기 에너지가 예. 자체 생산돼서 이제 나가는 네네 여기 이제 요 버튼을 누르시면은 네. 눌러 보십시오. 여기 이제 태양 전지판입니다. 아 태양 전지판. 예예. 여기서 이제 빛을 받아서 빛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생산하는 아, 빛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예. 그는 만들어서 예, 예. 생산한다. 예, 그는 체험 시설입니다. 태양열을 광 발전할 때 가장 효율이 좋은 계절은 봄과 여름이다. 봄과 여름이다. 아니야. 그지 아니, 아니지. 예. 봄과 가을이다. 야, 이거 봄과 가을이다. 좋은 계절은 봄과 가을이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 야. 태양열, 풍력, 수소에너지의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니 이해도 쉽고 재밌었어요. 미래에너지원의 중심이 될 신재생에너지. 특히 우리 아이들이 와서 배우면 에너지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 공원이 하도 넓어서 체험하기에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하기 편리한 거. 어떤 거로 이동하기에 편리한 교통수단이 있을까 보다니까 이게 좋다고 그래요, 이게. 이걸 타고 체험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니 코끝에서 바다 내용을 맡을 수가 있었는데요. 콧노래가 절로 나오지 뭡니까?
주변에 한국위전 시장, 바람개비 공원 등 볼거리가 제법 많아서 오르락내리락 타는 재미, 보는 재미가 쏠쏠했답니다. You're sweet moonbeam, best man of you in every single dream I dream. I knew it. 그 중에서도 정크트릿 아트 전시관이 제 발길을 꽉 잡았어요. 여기 또 뭐 어디에? 네. 여기는 이제 그 정크 아트와 트릭 아트를 조합해서 테마 공간을 만든 정크 트릭 아트 전시관입니다. 아, 정크 트릭 아트 전시관. 예, 폐품, 그다음에 뚜껑이라든지 고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만든 예술 작품과 그다음에 이제 벽체나 바닥면에 평면으로 이제 그 어떤 색칠을 해서 만든 착시 효과를 누리는 그런 테마 공간입니다. 아, 테마 공간. 예, 예. 어. 옛날에 이제 60~70년대 영덕시 때 유명한 그 횟집이 있었습니다. 아, 대게집이네? 예, 막회. 예, 막회하고 물에. 예, 예. 요거를 막 평면상으로 이렇게 연출을 해놨습니다. 라라라라라라. 날대로 와요. 날 보러 와요. 사람의 손에서 버려진 폐품들이 예술가의 손으로 재탄생되었고요. 좋은 의미를 담은 작품을 보니까 기분도 업됐습니다. 잠시 동심 세계로 돌아가 신나게 사진도 남겨보았습니다. 자, 뒤에는 백고동 소리가 들리고 저 산 놈에는 니언들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1박 2일 동안 쪽빛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영덕살이를 즐겁게 한번 즐겨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우셨어요? 어떠셨어요? 따분하셨어요? 아니, 즐거우셨죠? 고맙습니다. 아,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아, 제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영덕을 추억하며 살아가면은 아주 행복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한여름입니다. 예, 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쪽, 고홉.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인사만 했었네. 멈춤 없이 흐른 물을